내 등산화는 왜 이렇게 미끌리는 거야? 산행 중에 왜 이렇게 발에 땀이 날까? 이 등산화는 나랑 되게 안 맞네. 또는 발에 물집이 한 번이라도 잡혔던 경험이 있다면 이번 영상이 확실하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등산을 즐겁게 즐기려면 신발을 잘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등산화를 잘못 고르게 되면 발에 땀이 많이 발생하고 여러분의 등산 경험은 악몽으로 남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산행 중에 발에 땀이 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등산화 선택을 잘못하거나 땀이 과도하게 배출되면 물집이나 세균 감염, 무좀, 발냄새뿐만 아니라 심하면 목숨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 어그로 쩐다. 그래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는 발에 땀이 많이 나는 분들을 위해 등산화 선택 가이드를 비롯한 유용한 정보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놓치지 말고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놓치지 않을 거예요. 인간의 땀샘은 손바닥과 발바닥에 집중적으로 분포합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발에는 최대 25만 개 수준의 땀샘이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뒤지게 맞네. 땀샘의 중요한 기능은 더운 환경이나 신체 활동 중에 땀을 방출하여 중심 체온을 약 37도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땀샘은 중추신경계에 의해 제어를 받는데요. 신체의 온도 상승이 감지되면 땀샘에서 땀을 분비하여 피부를 식히고 땀이 증발하면서 내부 체온이 떨어지게 됩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험난한 지형에서 빠른 속도로 걸을수록 외부의 기온이 높을수록 겁나 덥네. 신체는 중심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더욱 많은 땀을 외부로 배출하게 됩니다. 일반인과 비교하여 발에 땀이 많이 나는 분들은 땀샘이 예민하게 반응하거나 유전학적 요인, 아이고 아버지, 또는 다한증 등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 발에 땀이 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 정도가 과하다면 의사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신발 내부와 양말에 땀과 습기가 차게 되면 물집이 생길 가능성이 증가합니다. 신발에 땀이 차면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마찰에 취약해집니다. 보행 중에 마찰이 계속되면 피부의 바깥층과 내부층이 분리되어 액체가 고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물집입니다. 발에 땀이 많이 나면 발냄새와 더불어 세균 감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습한 환경은 박테리아 번식에 이상적입니다. 우리 발에는 여러 종류의 박테리아가 존재하는데 이러한 박테리아들은 습도가 높은 환경에서 빠르게 번식할 수 있습니다. 박테리아가 증식하면 무좀이나 가려움 같은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동시에 발에서 나오는 냄새의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주로 발에서 발견되는 브레비박테리움 같은 박테리아는 계란 썩은 냄새나 치즈 삭힌 냄새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식해 보이네. 신발 내부가 땀으로 차 있으면 미끄러짐과 부상 가능성이 증가합니다. 습한 환경은 발과 신발 내부의 마찰력을 감소시킵니다. 마찰력이 감소하면 발이 신발 내부에서 미끌리게 되어 안정적으로 발걸음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급경사 내리막에서 착지가 불안정해져 발목을 접질릴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신발 안에 습기가 많으면 발이 붓게 될 가능성도 증가합니다. 습한 환경은 발의 온도 조절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습기가 많으면 발의 온도가 상승하게 되며 발 주변의 혈관이 확장될 수 있습니다. 혈관이 확장되면 혈액의 유입량은 증가하지만 신발의 압박감으로 인해 혈액의 역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체액이 축적되면서 발이 부을 수 있습니다. 발이 붓게 되면 물집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게 되며 보행이 불편해집니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문제를 예방하려면 신발 선택을 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도 인정. 발에 땀이 많이 나는 분들은 등산화를 고를 때 통기성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신발 내부의 습도가 높으면 앞서 언급한 모든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등산화 구조상 통기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가피입니다. 천연가죽에는 사람의 피부처럼 수많은 미세한 구멍이 있으며 수분과 공기를 통과시켜 발이 숨을 쉴 수 있게 해줍니다. 천연가죽의 종류에 따라 통기성에 차이가 있는데요. 피부의 가장 바깥부분을 그대로 사용하는 풀그레인 가죽은 밀도가 높아 공기가 통과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가죽에 비해 통기성이 떨어집니다. 반면에 스플릿 가죽이나 누벅, 스웨이드 가죽 등은 풀그레인 가죽에 비해 부드럽고 얇아서 통기성이 좋으며 누벅이나 스웨이드는 가죽 표면에 미세한 털로 인해 발에서 발생하는 땀을 잘 흡수하고 배출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합성 소재로 제작한 등산화라고 하더라도 메쉬는 직물의 구조상 천연가죽에 비해 통기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통기성이 좋은 등산화는
피의 대부분을 메쉬 구조로 제작했거나 메쉬와 천연가죽을 일정 비율로 조합하여 제작합니다. 가피와 함께 통풍구 크기와 개수도 통기성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통풍구 개수가 많고 크기가 큰 신발은 발에서 발생하는 땀과 습기를 빠르게 배출하여 신발 내부를 건조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통풍구 개수가 적고 작은 신발은 내부에 땀과 습기가 쌓이기 쉽습니다. 발에 땀이 많이 나는 분들은 얇고 가벼운 신발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벼운 신발은 발에 미치는 부담을 줄이며 통기성이 더 우수하고 땀 발생을 최소화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중등산화 같이 가피가 두껍고 무거운 신발은 내부에 열을 가두어 기온이 높은 계절엔 매우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맞아. 이로 인해 땀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로우컷이나 미드컷 같이 발목이 낮고 얇고 가볍게 설계된 신발은 상대적으로 발의 움직임이 자유롭고 보행 중에 발에 가해지는 부담이 적습니다. 때문에 땀이 발생할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고어텍스 등산화는 발에 땀이 많이 나는 분들에게 또는 더운 계절에 착용하는 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고어텍스와 같은 멤브레인은 외부의 수분 침투를 막아내고 신발 내부의 습기를 배출하는 특성을 지녔는데요. 더운 환경 또는 발에서 땀이 많이 날 때에는 고어텍스 멤브레인의 능력치를 초과하여 습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속았구먼. 이로 인해 발이 땀에 흠뻑 젖게 되거나 과열될 수 있으며 오랜 시간 동안 습기에 노출되어 물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발에 땀이 많이 나는 분들에게는 고어텍스가 적용되지 않은 비방수 등산화를 일반적으로 권장합니다. 최근 로우컷 등산화뿐만 아니라 트레일 러닝화도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구매하기에 앞서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로우컷 등산화는 미드컷이나 하이컷 등산화에 비해 내구성이 약간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품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 얇고 가벼운 소재를 사용하기 때문이죠. 특히 트레일 러닝화는 스피드에 초점을 맞춰 제작했기 때문에 로우컷 등산화보다는 좀 더 얇은 가피와 아웃솔로 제작된 제품이 많습니다. 때문에 산행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2년 이상 착용하기 어렵습니다. 얇은 가피로 제작된 로우컷 등산화나 트레일 러닝화는 발을 전체적으로 보호하는 기능이 약한 편입니다. 가피의 대부분이 메쉬 구조로 제작된 신발은 통기성 측면이 우수하지만 돌이나 나무뿌리 등에 부딪히면 많이 아플 수 있습니다. 발목 보호 측면에서는 미드컷이나 하이컷이 더 나은데요. 평소 발목이 단련되지 않은 분이라면 최소 미드컷 등산화를 착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앞서 언급해드린 내용을 보기 쉽게 한 장으로 요약해봤습니다. 두말하면 잔소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청자 입장에서 핵심만 말씀드리자면 예쁘고 인기 있는 미드컷, 하이컷 등산화는 국내외 브랜드를 막론하고 고어텍스 또는 자체 개발한 멤브레인이 적용되어 있는 제품이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미드컷, 하이컷 라인에서는 비방수 등산화에 대한 선택권이 넓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따라서 방수 등산화를 구입하게 된다면 이후에 나올 팁을 참고해서 발을 잘 관리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땀을 많이 흘리는 분들에게는 메리노울 소재의 양말을 추천합니다. 메리노울은 수분 흡수 능력이 있어 땀을 효과적으로 흡수하고 동시에 건조 속도가 빠른 편이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미생물 번식을 억제하여 발냄새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며 물집 발생 가능성도 낮습니다. 또한 메리노울은 자연적으로 체온을 조절해주는 특성이 있어 뜨거운 날씨에는 시원하게, 추운 날씨에는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만능이구먼. 메리노울 기반의 기능성 양말을 생산하는 유명 브랜드로는 스마트울과 단토프가 있습니다. 발에 땀이 많이 나는 분들은 이너 양말을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에서 발생하는 땀과 습기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너 양말은 땀을 직접 흡수하여 바깥층으로 밀어내기 때문에 발이 미끄러지 현상을 줄이고 물집 생성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때 바깥에 착용한 양말은 이너 양말이 밀어낸 땀을 빨아들여 이너 양말이 계속해서 땀을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산행 중에 땀을 많이 흘린다면 휴식 중에도 양말을 교체하여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소재의 양말이든 일정 부분의 습기를 머금고 있을 수 있는데요. 양말을 갈아 신으면 뽀송뽀송한 상태로 산행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벌 양말을 준비하지 못했다면 휴식 중에 바위에서 신발을 벗고 발과 양말을 말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풋 파우더나 프레이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발에서 발생하는 습기를 제거하며 세균과 곰팡이 생성
상황을 억제해주기 때문입니다. 맨발 또는 양말 위에도 사용할 수 있으며 악취와 물집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스프레이와 파우더 형태의 제품이 있으며 파우더 형태의 효과가 더 강력한 편입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통해 발에 땀이 많이 나는 분들을 위한 등산화 선택 가이드와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안전하고 즐겁게 등산을 즐기는 데 있어 등산화 선택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등산 중에 실족 사고가 정말 많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 접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이 영상을 기획하고 편집하는 데는 정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여러분의 안전 산행에 도움이 될 수만 있다면 저는 그걸로도 만족합니다. 이 영상이 유용하게 느껴졌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더욱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